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즉각적인 예방조치 시행을 베트남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WHO 베트남 사무소장 권한대행인 소코로 에스칼란테 박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베트남의 원숭이 두창 확산 위험은 낮음에서 보통 단계로 높아진 서태평양 지역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확산 위험 수준은 질병 중증도, 질병 유입 위기, 확산 및 유행 정도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7월 21일 현재 서태평양 지역 6개국에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스칼란테 박사는 해외에서 보고된 다수의 감염자들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감안할 때 실제 감염자는 통계보다 많을 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베트남은 아직 확산 위험이 낮으나 보건당국은 사전에 확산을 대비하고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 감염연구위원 도홍 히엔 박사는 베트남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의료진이 이직했고 백신 및 의료용품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최근 유행 중인 댕기열과 유행성 독감의 공중보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엔 박사는 현재 베트남은 WHO와 원숭이 두창 백신 및 치료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자 및 접촉자 동선 추적과 관리 시스템 강화, 진단 역량 강화, 치료 기준 마련, 의료진 교육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원숭이 두창 감염자 중 남성 간 성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금까지 70개국 이상으로 확산해 1만 7천여 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3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가 원숭이 두창에 국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것은 신종플루 2009년,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과 2019년, 지카 바이러스 2016년, 코로나19 바이러스 2020년에 이어 통산 7번째 조치입니다.